인천의 대표적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계양 상야지구.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밀려 일대에서 추진되던 인천시의 균형발전 계획은 멈췄습니다. 실제 주거지는 10%를 밑돌고 대부분은 공장이 들어찬 지역. 수십 년째 굵직한 개발 사업에서도 번번이 소외되며 고립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계양구에서 이 지역 공장들의 용도 변경과 증축을 허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주민들은 더욱 막막합니다. 이런 제조업소 증축을 허용한다 이런 부분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 환경을 개선하라기보다는 지금 기존의 우리 주민들 보고 정말 죽으란 소리밖에는 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민들의 환경 개선 사업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늘길도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김포공항 육성과 관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취항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계양 상야동 일대 주민들은 오랜 시간 항공기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상황. 이번에는 인천시의원들도 함께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하나다공항처럼 국제선을 좀 증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 뭐 증평이 된다 그러면 소음 피해나 그거는 뭐 심야에도 운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정기 여건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해지는 주거 환경 속 지역 주민의 불만은 점차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환입니다.